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막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임신의 초기 증상이었던 거지. 저한테 이제 아기 낳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자체 내 개인으로서도 너무 슬럼프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상태였는데 애까지 내가 또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친구랑 술을 한 잔 걸쳤거든요. 짠! 미우들도 한 잔 드시죠. 저번에 우리 미우가 나 Q&A 했었잖아. 언니 어렸을 때 아기 나가지고 안 힘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알지. 내가 또 언니가 어렸을 때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말이야? 학교 축제 때! 학교 축제 때 언니가 나 임신이 맞았어. 했는데 맞아. 언니랑 우리랑 두 달 알고 지낸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언니가 너무 좋았던 거 같지? 언니가 성격이 너무 좋고 언니가 너무 잘 맞았는데 그럼 그 당시엔 그랬지. My personality is so good. 그랬지. 근데 언니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그게 맞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울면서 셔틀버스 타고 당장 달려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강원이가 7살이네. 그게 진짜 21살이었네. 까마득하네. 나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 뭐? 언니를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너무 어렸어가지고 언니가 임신을 못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언니가 너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언니를 못 본다는 생각이 그때 눈물 퓨르르. 근데 그 두 달 정이 뭐라고. 그게 제가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닌 지 근 두 달째였어요. 저희 학교에서 축제였어요. 저희 학교 축제였는데 제가 그때는 지하철을 열심히 타던 21살 소녀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축제로 간 거죠. 근데 저희 학교가 통학을 하는 학교여서 인천에서 교대까지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막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배멀미도 없고 지하철 멀미도 없고 그냥 멀미란 걸 안 달고 장착을 안 하고 태어난 사람인데 속이 울렁거려서 이게 뭐지? 싶었죠? 결국 그래서 축제를 못 갔어. 축제 제가 장기자랑을 또 뽕을 뽐내려고 했었는데 저만의 세상을 또 펼치려고 했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 너무 울렁거려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임신의 초기 증상이었던 거지. 그때 제가 21살 때여서 사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되고 아이를 출산을 했죠. 그래도 다행히 좋은 친구들 만나서 되게 응원 많이 받고 친구들이 가온이 선물도 되게 많이 사줬어요. 애기 출산 선물도 진짜 많이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친구들에게 응원을 받아도 되는 건가? 저 혼자 헷갈릴 정도로 친구들이 많은 응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진짜 멍청하게 애 낳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그분과 되게 좋은 삶을 꾸리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나는 애기 키우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것만 기대를 한 건데 막상 애를 키우면서 힘든 점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거는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온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미성숙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 이게 꼰대가 아니라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1년 1년 가치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20살 초반에는 너무 치기가 어리고 사실 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인품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부분이 저는 물론 당연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한 거는 임신 확인을 하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산부인과에서 애기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8주 됐었거든? 애기 심장박동 소리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여의사분이 들려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아기 낳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언니가 너무 어렸어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죠. 확인차? 근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 근데 그 심장박동이 나한테는 되게 컸어? 어 크게 느껴졌어? 크게 느껴졌어. 내 뱃속에 있다는 게 21살인데도? 어 너무 컸지.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결정과는 다르게 애를 낳은 거야. 정말 단순하게 그 심장박동 하나로 인연이다? 뭐 나한테 온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낳았죠? 존나 힘들었죠? 그만큼 가온이가 주는 행복도 있잖아. 아이가 한 살 때는 그래도 저희 가온이 순했어요. 신생아 때 엄마를 진짜 정신병 걸리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막말로. 애기들이. 진짜 새벽마다 깨. 새벽에 30분도 못 자고 막 깨고 이런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근데 저희 가온이는 새벽 3시에 딱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8시에 일어나고 막 이랬어. 그게 딱 정해져 있었어? 오, 정해져 있었어. 아니면 아예 새벽을 다 자던지. 가온이는 근데 잠으로 투정을 안 부렸네. 오, 잠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했어. 맞아. 진짜 저는 편하게 키운 쪽이에요. 신생아이기 때. 그리고 또 부모님이 당연히 계셨으니까 너무 편했지. 사실 애기 키우면서 그런 건 있었어요. 확실하게 어린 나이에 애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제 주변 또래들과는 다른 나와의 그 괴리감? 친구들은 그때 막 워홀도 가고 카페도 가고 술집도 아무 때나 막 드나들고 헌팅 술집도 가고 한참 그럴 때지. 그리고 어떤 해외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때 그냥 심적으로 엄마로서 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남편한테 많이 그때 당시에 되게 화풀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임신을 좀 반대하는 거.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제가 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힘들었어요. 아, 이것도 제가 어린 나이에 집안이 다 넉넉하지 않은 이상 아이를 키우는 걸 반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누굴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목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제 나이를 비교했을 때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20살 초반이란 나이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도 어려운 나이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벌어오는 돈으로서 연결이 되고 그 벌어오는 돈은 가족과 이제 가정에 써야 되는데 사회적 위치나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는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어린 나이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부분에선 몇 배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저랑 저희 가족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좀 사치를 하거든요. 사치왕 제이미로 소문나겠어.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쿠팡 알바해서 번 돈 3분의 1이 막 가은이한테 가고 남편이 벌어온 돈 1분은 제가 어차피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가은이한테 가고 가족한테 가는 거니까 제가 막 옷도 한 벌 막 못 샀었어요. 정말 옷 코트도 못 사서 쿠팡 알바 얘 지금 앞에 있는 친구랑 엄청나게 해가지고 진짜 한 번 애 낳고 2년 지나서 파란색 코트 하나 샀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 그것도 원더플레이스 코트였어. 솔직히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남편이랑 찢어졌을 때면 솔직히 하나도 안 아쉽고 오히려 속이 후련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창 언니가 그 정책이었잖아. 유튜브도 안 되고 모든 일이 그냥 안 됐어요. 응.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자체 내 개인으로서도 너무 슬럼프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상태였는데 애까지 내가 또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부모님을 거의 같이 이제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 일이 잘 안 되셔서 지금은 제가 다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들이 오면서 제가 공황장애까지 왔었어요. 유튜브 진짜 안 올리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딱 남편이랑 헤어지고 기댈 데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럴 땐 나는 내가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사람한테 오면 그럴 생각이 없어지는 거. 너무 힘들었지. 나 그냥 죽고 싶었어.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 일단 내가 편하겠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 또 가은이 보면 살아야겠고 막 이랬거든요. 힘들었어요. 일단 남편이란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공허했고 두려웠지. 나는 평생을 얘랑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결혼을 했고 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 그치. 너 왜 그래? 나한테? 뭐야? 그렇지.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여쭤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쭤다 보니 Q&A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제 결론은 사회적으로 어린 나이에는 혼전 임신 같은 걸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들이 굉장히 좋은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혼전 임신 하신 분들 중에 지금 너무 결혼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보통 확률적으로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한 5쌍 중에 4쌍은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잘 사시면 너무 축복이에요. 헤어진 커플들이 제 생각엔 다 모두 끔찍한 일을 겪거나 뭐 막말로 진짜 너무 풍파를 겪고 이래서 헤어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 남자 여자 둘이서 서로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한 커플도 서로 찢어지잖아요. 맞죠. 짧은 시간 안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결혼 자체가 저는 힘들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구독자가 있기에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을 다 응원하고 있고요.
젊은 부모님들 다 응원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저의 상황에 공감을 하시는 미우들은 저한테 언제나 DM을 날리셔가지고 저랑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게 좋고 힘이 되어드리면 힘이 되어드리겠고 그리고 항상 미우들이 뭐 저한테 힘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응원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데미포유였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런 Q&A 아닌 Q&A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요와 함께 아 이거 일품진로네 화요와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우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솔직한 이야기 들려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 남자친구였고요. 안녕. 안녕.